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정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기온도 높고 폭염과 열대야일 수도 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열대야가 찾아오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 피로가 쌓이고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쾌적한 잠자리를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더운 날씨에도 쾌적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름 이불 고르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에 덥기 좋은 이불 소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여름 이불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름 이불을 고르실 때는 다음에 세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통기성입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신체를 감싸고 있는 이불에 바람이 잘 통해야 더위로 인한 불쾌함을 해소할 수 있고 습도 조절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열과 습기가 쉽고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통기성이 좋은 소재인지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흡수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잠을 자는 동안 흘리는 땀의 양은 300에서 500ml 정도로 많을 경우 1L까지도 방출한다고 하는데요. 수면 중 흘린 땀이 이불을 적실 경우 흡수력이 좋은 원단은 건조 속도가 빨라 자는 내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땀 흡수력이 잘 되는 소재인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도 변화인데요. 여름 이불은 열을 잘 발산시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이불 속 온도를 낮춰주는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따라서 냉감 효과가 좋은 소재인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단, 화학약품을 사용해 인위적으로 냉감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소재 자체의 특성을 이용해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을 제공하는 원단으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에는 특히 이불의 소재를 잘 고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름 이불 원단으로는 린넨과 인견, 모달, 그리고 리플과 시어서커 소재가 있습니다. 여름 이불로 가장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소재는 바로 인견인데요. 인견은 사람이 만든 비단이라는 뜻으로 레이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비스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름에 많이 입는 일명 냉장고 바지가 주로 인견으로 만들어집니다.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식물성 자연 섬유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어린아이나 아토피 혹은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진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인견의 가장 큰 장점은 통기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건데요. 게다가 소재 자체에 차가운 성질이 있어 몸에 닿자마자 시원하고 선풍기나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공기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져 냉감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흡수력도 우수해서 수면 중 흘린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켜주는 장점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표면에는 자연스러운 구김과 매끈한 광택이 있고요. 촉감은 보기엔 아주 뻣뻣할 것 같은데 만져보면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실크처럼 찰랑찰랑 부드럽고 매끈한 광택이 있어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소재입니다. 물성 자체가 가벼워서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모를 정도로 유연하고 가벼운 느낌이네요. 인견 이불은 이 제품처럼 원단 한 겹만으로 만들어진 호디불도 있고 안에 얇은 충전재를 넣어 누빈 차렵이불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혼이불의 경우 더위를 많이 타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좋고 차렵이불은 장마철이나 간절기까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활용도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견 중에서도 풍기 인견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 품질이 좋다고 하는데요. 경북 여주 풍기읍은 국내 최대의 인견 생산지로 이곳에서 생산된 인견은 품질이 어느 정도 검증된 만큼 제품명이나 상세 페이지에 풍기 인견이라고 적혀있다면 큰 고민 없이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소재 자체의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기 어렵고 특히 물에 젖었을 때 인장 강도가 약해져 자주 세탁하거나 물에 오래 담가두면 뻣뻣해지거나 수축되기 쉬우니 세탁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름 이불은 단색보다 이런 꽃무늬 패턴이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컬러는 파란색과 초록색의 경우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화이트 계열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서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디자인을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소재는 모달인데요. 모달은 너도 밤나무에서 추출한 펄플을 사용해 제조되는 자연 친화적인 재생섬유로 인견만큼이나 촉감이 부드럽고 시원해서 피부에 바로 닿는 속옷이나 잠옷, 아기옷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원단입니다. 인견과 마찬가지로 자극이 적은 원단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나 피부가 민감하신 경우에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인견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은 적절하게 보완한 완성도 높은 소재가 바로 이 모달입니다. 대체로 면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인견이나 면에 비해 수축이 적고 세탁 후에도 부드러운 촉감이 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다른 소재에 비해 보풀도 쉽게 생기지 않아 오랫동안 처음의 퀄리티를 잘 유지해줍니다. 모달의 감촉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깃털처럼 부드럽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져보면 실크처럼 매끄럽고 보들보들한 게 다른 소재에 비해 촉감이 월등히 부드러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래프성이 뛰어난 원단이라 덮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기분 좋은 느낌이 있네요. 이 제품의 경우 두께감이 느껴지는 찰업 이불 형태인데 좀 더 가볍게 덮을 수 있는 모달 이불을 찾으신다면 원단 한 겹만으로 제작된 호디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달의 단점은 린넨과 마찬가지로 고급 소재이기 때문에 모달 함유량이 100%에 가까운 제품은 가격이 비싼 편이란 것인데요. 만약 모달 이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비싼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면이나 폴리에스터와 혼방된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한쪽 면은 모달, 반대쪽 면은 인견 등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 양면 이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 두 가지 소재를 모두 원하실 경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재는 리플과 시어서커인데요. 면과 폴리에스테르 등의 원단 표면을 가공해서 올록볼록한 엠보싱 효과를 준 소재입니다. 사실 리플과 시어서커는 정확히 말하자면 원단의 이름이 아니라 가공 방법을 말하는데요. 리플은 화학적 약품이나 열을 이용해서 요철감을 주는 방식이고 시어서커는 굵기나 꼬임이 다른 두 종류의 실을 배열해 요철감을 주는 방식으로 모양이나 기능,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시어서커나 리플이라도 원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시어서커나 리플을 구매하실 땐 원단의 소재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 폴리에스터 이불은 많이 까칠까칠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용 이불을 찾으시거나 예민한 피부라면 면 시어서커나 면 리플이 좋습니다. 시어서커나 리플 둘 다 표면이 올록볼록해서 이불이 피부에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몸에 잘 들러붙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올록볼록한 틈 사이로 공기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쾌적하고 원단 자체에서 시원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고 땀 흡수력이 뛰어나 여름에도 끈적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만져보니 오돌토돌하고 까슬한 느낌이 있는데요. 다른 소재에 비해 확실히 좀 거칠고 뻣뻣한 감이 있네요. 근데 원단 자체에서 시원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 여름에 시원하게 덮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감은 굉장히 가벼워서 얇고 가벼운 이불을 찾는 분들에게 딱일 것 같고요. 얇은 만큼 세탁 후 건조도 빨라서 이불 세탁을 자주 하시는 경우에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단점은 원단의 수축률이 높고 열에 취약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세탁 후 건조기 사용은 피하시고 가급적 바람이 잘 드는 그늘진 곳에서 자연 건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린넨은 아마라는 식물의 줄기로 만든 천연 섬유인데요. 흔히 말하는 마소재가 바로 이 린넨입니다. 린넨의 특징은 번쩍거리는 광택이 전혀 없고 자연스러운 멋스러운 구김이 생긴다는 건데요. 내추럴한 무드로 침실을 스타일링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린넨 소재 이불을 추천해드립니다. 린넨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점이고요. 또한 가볍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통기성이 우수해서 땀과 습기를 빠르게 배출하기 때문에 열대야나 장마철에도 쾌적하게 잠들 수 있죠. 촉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까끌까끌해서 몸에 잘 달라붙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호디블로 제작되기 때문에 무게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린넨 함유량이 100%인 경우 가격이 비싼데다가 이불로 덮기에는 다소 거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린넨 이불을 고르실 때는 면과 혼방된 린넨 코튼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린넨 특유의 무드는 유지하되 촉감은 한결 부드럽고
가격도 저렴한 1석3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재는 기능성 쿨링 원단입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원단에 특수 가공 처리를 해서 냉감 효과를 주는 소재를 통칭하는데요. 브랜드마다 자체 개발해서 내놓은 신소재이기 때문에 특징과 기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피부에 닿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한 터치감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살짝만 만져봐도 시원한 감촉이 바로 느껴지는데요. 지속적인 쿨링 기능이 있어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해줘 자는 내내 쾌적함을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는 소재입니다. 기능성 쿨링 소재를 고르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냉감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소재 자체의 특성이나 직조 방식을 이용해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을 제공하는 원단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약품 처리를 한 제품의 경우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이불 소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이불 고르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